이런 가운데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작년부터인가요? 올해까지 계속 정치개혁 관련해서 파격적인 어떤 좀 이색적인 어떤 안들을 공약을 내놨었는데 의원 정수 축소가 좀 대표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들고 나왔는데 제안했는데 이건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한 위원장은요,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상징성에 맞춰서 이 국민들, 우리 국민들의 중위소득에 맞춘 국회의원 세비를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 견해를 밝혔는데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이 명예에 걸맞는 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본인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임무가 중하고 명예가 높으니까 더 많은 세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적정 세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당 내에서도 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고요. 이게 이제 한 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 회의에서 재연을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다룬 이유가 사실 파격적이기도 하지만 한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뭐 이런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 개인적인 견해다라고 일단 전제는 한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신조 대변님 일단은 한 위원장이 이런 제안을 좀 꺼낸 배경이 좀 궁금하긴 한데 사법적 문제로 얽혀있는 어떤 의원이 좀 구속돼도 급여를 국회의원 급여를 계속 받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좀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직을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세비를 받습니다. 근데 세비에 더해서 국회의원 보좌진들에 들어가는 그 봉급 형태의 급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받는 현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 이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국회 상임위 도중에 수많은 코인 거래를 해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해도 그분이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면 세비가 1억 몇천만 원씩 계속 꼬박꼬박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통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황운하 의원도 민주주의 파괴 공작을 벌였지만 계속해서 세비를 받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일반 사기업 같으면은 당장 해고가 돼도 모자라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들을 국민들께서 보실 적에 과연 정치권을 바라보는 불신이 더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러한 입장을 내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견해까지 한번 덧붙여 주셨고요. 장관 기자,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사견이다 이런 계획 뭐 계속 전제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실현이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뭐 월급이랄까요, 뭐 각종 수당 그리고 외국까지 비교하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연봉을 바꾸는 거니까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우선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올해 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가 오른 1억 5,700만 원입니다. 월급으로 따져보자면 한 달에 1,300만 원씩 받는 건데요. 네. 올해 우리나라 4인 가구 중위소득이 572만 원가량이거든요.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월급을 낮추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1,300만 원에서 572만 원 되려면 절반 이상은 깎아야 합니다. 사실 국회의원 특권이 타국에 비해서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늘 있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보좌진 수도요. 우리나라는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일본은 3명, 영국, 독일, 프랑스는 2명에서 5명가량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의원 세비 줄이자 이 말에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말부터 차례로 들어보시죠. 직업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굉장히 너무 매력적이에요. 직업적인 매력도를 어느 정도 하향하는 방향이 결과적으로 저는 정치개혁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영예로운 위치이죠.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내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한 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언 드리는 겁니다. 뭐 제안만 하시지 말고 그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뭐 여야간 협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의도화 되신 건가요? 네, 이 얘기 나오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해 볼 만해 이런 얘기들 좀 주변에서 하시던데 국회의원들이 맨날 일 안 하고 싸운다. 뭐 그런 얘기들, 거기에 대한 불신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강성필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개혁 일환으로 또 한 번 좀 과감한 어떤 개인 의견이지만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벌써 정치개혁 다섯 가지 말씀하셨고 추가로 세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이 양반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떤 거를 드셨냐면 300석에서 250석으로 줄여야 되겠죠. 네. 본인이 국회 나오셔가지고 장관으로서 질의할 때 국회의원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재밌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 본회의 결석왕 1등부터 10등까지를 보니까 네. 2등이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입니다. 불출마를 했죠. 그런데 나머지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아하,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상임위 결성왕 1등부터 3등을 보니까 국민의힘이에요. 그런데 김태호 의원님께서는 본회의 결성왕 1위, 상임위 결성왕 1위예요. 자, 뭐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분은 어떻게 할 건지 국민의힘에서 공천 주실 겁니까? 자꾸 물어보시던데. 그리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지지율이 낮아요. 일 못한다고 국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대통령 월급도 깎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시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정치인은 미래를 보고 희망을 던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것을 어떻게 잘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과거의 검사처럼 규제하고 철폐하고 금지시키는 모습은 국민들께 공감받을 수가 없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석 순위, 결석왕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어디서 보신 거예요? 네,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신조 대변님, 일단 국민의힘 일각에서도요, 이 한 위원장이 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뭐 본인들 의원들에는 자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당내 반응도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께서 본인들의 급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또 감추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돈이 많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 재산이 많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오해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정치인들도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힘들게 사시고 정치 생활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급여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전 받을 만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내에서도 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한번 토론해볼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